성경 봉독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영어 이름은 오에이드, 한국 이름으로는 오한을, 여러분의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요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예식,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표시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행하는 이 세례식을 통해 이 아이는 알지 못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훗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아이 옆에 있다면 오늘의 이 한 사건이 이 아이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야 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우리 함께 조금만 더 붙어주시고, 자, 부모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자, 받으시고, 네. 자, 우리 부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두 사람은 이 아이가 자라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듣다시피 부모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하늘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자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눈물과 또 수고와 땀과 있어야 할 시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며 물질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많은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며 주님 병원 신세 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축복 허락하시고 이 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를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오하늘 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받은 오하늘분이 뒤져진 우리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하늘분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뉴저지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또 수고와 사랑과 애씀을 통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늘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